봐라. 이런 제목으로 저녁 1시간 동안, 9시는 또, 원래 8시 반에 유료 방송이었는데, 갑자기 스팟 방송을 하라고 그래갖고, 저녁 무료 방송을 처음 한번 시도가 됐습니다. 예, 사미님, 나자님, 내가 왕대방님도 어서 오시고요. 행복여사님도 어서 오시고요. 자, 제가 지금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가장 어려운 게, 시장이 계속 흔들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죠? 예, 거기다가 저녁 방송은 무료 방송을 저녁은 거의 안 했고 무료를 낮에만 했기 때문에 아마 유료원들은 지금 보통 10시에서 10시 반에 끝났거든요. 이게 처음으로 지금 유료 밤 방송으로 하다 보니까 저도 좀 어색하긴 하지만 이번에 어떻게 가는 것인지 또 시장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계속해서 많이 시장이 흔들리고 그러죠. 예, 물론 금리가, 뭐, 황금소나무님도 어서 오세요. 금리가 이제 뭐 확정된 거죠. 그건 뭐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요. 금리를 인상하면 제가 무료 방송에서도 이미, 예, 여러분들한테, 예, 해드린 이 얘기가 뭐죠? 금리가 올라가면 제일 먼저 무슨 종목이 올라갈까요? 예, 당연히 은행주죠. 그건 대출금리와 수신금리가 예, 역시 스프레드가 벌어지면서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줄수 있는 종목은 은행주다. 뭐 이미 무료 방송에서 공개를 했기 때문에 유료 회원들이 알고 있는 얘기를 무료 회원도 당연히 알게 제가 만들어서 한번 공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제가 이제 특별히 지금 엑소원에 온 지가 8월 달에 와가지고 지금 예, 거의 뭐죠? 8개월 정도 됐나요? 예. 예, 지금 8개월이 됐네요, 벌써. 예, 그래서, 이번에 저기, 이제 단기 속성반, 일주 특강이 그 26일부터 30일까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시간은 이제, 1강은 주가는 미래가치 반영이다. 예, 2강은 차트 분석에 투자 비법을 보유하라. 3강은 텐베고는 재무 분석에서 찾아라. 업종 분석으로 시장의 눈을 키워라. 5강이 이제 주도주 찾는 법과 계좌 관리 노하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 강의로다가 주제로 하고요. 시간은 그렇습니다. 5강은 이제 우리가 이제 5강으로 압축해서 투자의 맥을 찾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강의 날짜는 26일부터 3월 30일까지고요. 2시부터 3시 30분까지 이제 이렇게 합니다. 뭐 추천제는 유료원하고 동일하게 나가고요. 기존 녹화 방송은 예, 다 들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유료 방송 참여는 가능합니다. 뭐 낮에 방송은 아마 유료 그 뭐지 일특강 때만 가능하고 글쎄 모르겠어요. 낮에까지 허용해 줄 건지는 이건 엑소원에서 이제 알아서 할 거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일주 특강이 예정돼 있고요. 저는 뭐 끊임없이 우리 유료원들한테 장기 투자를 권유하는 사람이지 트레이더 전문가는 분명히 아닙니다. 혹시 제 방에 왔다가 오해를 해서 트레이더로 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오면 실망을 하실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제 방에 오실 때는 나는 장기 투자할 생각으로 주식을 매수해서 동업자가 조건으로 가신다 그러면 제 방에 오셔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트레이더를 원한다 그러면 제 방하고는 잘안 맞습니다. 그거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좋은 주식을 동업을 하는 거지 팔고 사고 하는 게 아니다. 저는 끊임없이 제가 전문가로 나오면서 지금까지 지킨 약속이고요. 많이 흔들리기도 했어요. 옆에서 흔들 때는. 그렇지만 좋은 종목은 꾸준히 들고 간다. 그 증거는 잠시 후에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무료 방송에서 가끔씩 공개했는데 여러분이 녹화 방송을 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일단 업종 사이클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주식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반도체 산업 슈퍼 사이클의 진입을 이미 예상하고 저희가 2015년 12월에 예, 원익 IPS를 추천을 무료 추천주에서 지금까지 한260% 정도 나 있나요? 이렇게 들고 간 겁니다. 예, 두 번째 이제 빅데이터 종목은 이제 4차 산업혁명 수혜주다. 그건 나중에 와서 얘기한 거고, 예, 우리는 이미, 예, 빅데이터 종목이 2016년, 예, 5월 달에 법이 제정되면서, 9월 달에 발효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강원도에 서버를 1,000억을 들여서 만들고 나서 저는 끊임없이 보유하라고 해서 지금 도전 비전을 아직까지 매도 안 하고 지금 한300%나 있습니다. 에이, 전문가님 진짜입니까? 예, 정말입니다. 지금 이거 거짓말하면 뭐 금방 탄로날 일을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지금까지 들고가 아직 매도 사인이 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칭환이 유지그룹이 84조 원의 D램 반도체 쪽에 반도체를 투자한다고 그랬을 때 우리는 부품주가 상승 가능성을 보고 우리 유리원들하고 같이 이거는 아니다. 왜냐? 아직까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D램 반도체를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은 못 된다. 물론 대만에서 이번에 지원을 했다. 기술 지원을 했다고 그래서 미국이 마이크론인가? 엘론인가? 뭐라고 그랬죠? 예,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그래서 제재를 가했죠. 근데 금방 갑자기 뭐, 그죠? 삼성전자가 만드는 실력을 그렇게 따라올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겠죠. 그렇다면 제일 먼저 갈수 있는 방법은 역시 시스템 반도체 쪽이나 그죠?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역시 수익이 나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래서 우리가 한미 반도체를 매수해서 간 종목입니다. 또 중국 배타이어와 폐자가 틀렸네요. 예. 그죠? 폐타이어와 지난주 목요일 날 제가 이미 무료 추천주로 줬던 종목이죠. 폐타이어 폐휴지 수익 금지와 그다음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이렇게 예측을 해서 우리가 매수한 것이 역시 뭐냐 하면 무림 시리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게 바로 투자의 안목을 늘리는 거죠. 업종 사이클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래서 그때 당시에 무림 PMP를 산 거고요. 또 폐유지가 종이값이 할머니들이 지금 책을 주워 모은다든지 박스를 모아서 갖다 팔면 열심히 팔면 돈이 나올 수 있었는데요. 점심값이 요즘에는 형편없어서 점심값도 안 나온답니다. 그러면 하나 끌고 3박스 들고 가봐야 돈이 안 돼서 그러면 누가 좋아질까요? 역시 환경오염 때문에 중기 방지했을 때 여러분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게 뭐죠? 골판지죠. 원가 절감이 되면서 골판지가 주식이 폭등을 해버렸죠. 물론 템플턴 식구들은 당연히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오늘 뉴스 나온 게 현대수 수소차 넥쏘의 평창올림픽 30대를 무상 제공했죠. 그러면서 우리 산업 또 물론 이제 있고 GMB 코리아도 다 수소차 여기에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일진다이어도 일진다이어는 한번은 멋있게 저희가 이때 한번 잘라 먹고요. 어휴, 자동재해 조회가 아직 안 끝났냐? 뭐야? 아니 끝났는데? 그래서 일진 나이야. 어휴, 뭐야? 이게 뭐안 됐네. 왜 그러는 거야? 이거 정지가 안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켜놓고 다시 한번 정지했다가, 움직이질 않네. 이게 안 움직이죠? 제로가 나와야 되는데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다시 하겠습니다. 인터넷이 불안한가? 네,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요. 자, 그래서 어떻게 가느냐? 그럼 아마 오늘 그 정부에서 발표한 그 240대 분인가요? 여기 지금 안써 있나요? 예약이 240대까지만 지원을 해서 그런데 예상외로 그 예약을 했대 733대. 거의 3배에 걸쳐서 그
예약을 했대요. 그러니까 엄청 흥행예감이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죠.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되면 우리는 계속해서 사서 들고 있지만 244대까지 지원을 정부에서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예약이 733대가 팔렸습니다. 그러면 역시 넥소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근데 지금 이제 현대자동차의 최대 약점은 지금 미국에서 뭔 일이 벌어졌죠? 지난번에 그 사고가 터지면서 고속도로 상에서 뭐죠? 사고가 4명이 그래서 그 에어백이 터지지 않는 바람에 지금 기아차하고 현대차가 많이 고난을 받고 있죠. 그래서 조사를 들어갔는데 부품 공급하는 독일사가 문제인지 아니면 현대차 자체의 문제인지에 따라서 현대차 자체의 문제가 있다면 상당히 고난을 많이 겪을 가능성도 있고요. 어쨌든 공기정화를 위해서는 분명히 넥소가 어떤 효과를 줄 것 같은데 아직은 충전소가 그렇게 없다라는 거죠. 충전소가 하는데 뭐 30억씩 뜬다고 그래요. EM 코리아가 충전소인데 오늘 강하게 넥소 팔리는 거 보고 강하게 올라갔었죠. 뭐 여기 뭐 실적은 아직 뭐 개선되려면 시간이 멀죠. 근데 이제 우선적으로 나가는 거니까 여러분이 사는 거는 항상 너무 욕심내서 살 필요는 없고 그런 걸 기대하면서 산다면 적은 돈으로 한번 투자해 보는 거는 상관없겠죠. 자, 그러면 서서히 제가 같이 가면서 그러면 이렇게 슈퍼사이클을 가면서 진짜로 사서 어떻게 늘려갔는지요. 그죠? 실제 이것이 이제 원익 IPS가 이미 반도체 사이클을 보면서 2015년 12월에 제가 무료방송에서 추천도 하고 유료원도 역시 들고 가서 지금까지 아무 이상 없이 지금 270% 났다가 지금 아마 260% 정도는 나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건 이제 더전비지연이죠. 지난번에 무료 추천지 이후에 여기서 지금까지 들고 와서 아직 300%가 나서 팔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방은 이런 방이지 차익 실현하는 거는 이제 뭐가 악재가 나왔다든지 뭐가 이상이 있을 때 그 다음에 단기 급등했다든지 이럴 때는 매도를 하고 수익을 챙기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뭐 또 신고가입니다. 네. 꾸준히 들고 가는 거죠. 오히려 떨어졌을 때 피라미딩을 더해서 근데 대부분이 개인 투자자들이 어려운 것이 거꾸로 행동하는 거죠. 떨어지면 오히려 더 사요. 그래서 아픈 경험을 가고 장기로 들고 가지 못해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이 정도 떨어 33% 떨어졌다고 그러면요. 항복해서 돈을 다 잃어버립니다. 어떤 분은 10% 손절만 해가지고 9억을 날린 사람을 봤어요. 좋은 종목 사서 이렇게 꾸준히 들고 가야 되는데 들고 가지 못하고 자꾸 손절을 해가지고 돈을 너무 많이 잃어버린 거죠. 올라가서 딱 30% 40% 났습니다. 자랑했었습니다. 딱 떨어지니까 다 팔고 도망가요. 떨어지면 더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라 더 사라 그러면은 도망갑니다. 그러니 돈을 언제 벌어요? 이걸 살 수 있는 투자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이걸 살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자꾸만 도망가요.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돈을 또 잃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들고 가는 있는 사람이 그럼 얼마나 될까요? 그죠? 이렇게 들고 가야 수익이 커져 300%가 났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들고 갈 수 있었잖아요. 그냥 뭐요? 잘 가는 놈을 갖다가 꽃을 뽑아버리죠. 그리고 뭐죠? 급등 나간다 저거 가서 밑에 있는 종목 삽니다. 재밌는 일이 많았는데요, 요즘에. 자, 그럼 또 볼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사이클이 업종 사이클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를 파악하면 템플턴의 식구들이 이렇게 사서 꾸준히 들고 가 폐타이어, 폐휴지 뭔 일이 벌어졌을까요?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 그죠? 이런 것이 여러분이 투자를 배우고 올바른 길로 가고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꾸준히 들고 간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부자가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의 다 이경났다고 다 잘라버리고 없습니다. 그럼 실제로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제가 시뮬레이션을 우리 유료원이 실제로 제 종목 갖고도 해봤습니다. 8년 동안을. 리치팡님도 어서 오세요. 8년 동안 제가 추천한 종목을 이렇게 해서 과거로 2008년 1월 2일로 돌아가서 300만원씩 담고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본 겁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럼 이 안에
시장이 빠지고 뭐 아우성이 나고 별짓 다 있었죠. 2009년에 폭락, 그야말로 시장이 여러분을 갖다가 폭락해서 주식은 더 이상 하는 게 아니야. 나 시장을 망쳤어. 제가 아시는 분도, 아유, 하이닉스 샀다가 2천만 원을 투자했다가 다 까먹고 500만 원도 못 내겠다. 그나마 팔고 지금은 백몇주 남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작년, 재작년에 제가 여름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지금부터 하이닉스를 사봐. 아, 그랬더니 펄쩍 뛰는 거예요, 저보고. 아, 누구 망하는 꼴을 봐서 그래서 하이닉스 사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이닉스 2천만 원 투자했다가 다 까먹고 500만 원 남고 그것도 그나마 자르고 백몇 주 남겼는데 나보고 그걸 사라는 말입니까? 딱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가 전문가인지는 모르니까, 그죠? 그래서 아, 미안하다고. 그래도 사야 된다 그랬더니 아야 얘기하지 말래요. 근데 지금 지나와서 보면 어떡하죠? 그때 템플턴 말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야, 2천만 원만 집어넣었으면 얼마요? 2천만 원이 4천만 원을 벌었는데 그걸 안 했지요. 어떤 분은 하나 제가 얘기했더니 뭐라 그러냐면, 아, 반도체는 변동성이 심해서 저는 안 삽니다. 그래갖고 몇달 후에 그냥 30% 올라가고 나니까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아, 내가 그때 그랬어요? 아, 내가 미쳤지. 그냥 살 걸. 그렇지 않아도 2천만 원딱 있는 거 용돈으로 살라고 그랬었는데, 아, 그게 너무 아쉽네. 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7,500만 원을 사서, 예, 몇 년? 예, 7년, 8년을 들고 갔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무슨 뭐이 안에 뭐, 아, 이게 폭락한 종목이 없나요? 이 폭락한 종목이 마이너스가 45%도 있어요. 그래도 얼마요? 314%가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마음 따라님, 어서 오세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여기서 조정하면 참아요, 못 참아요? 다못 참고 도망가지요. 아유, 전문가님, 나 그렇게 참을 것 같으면 내가, 네. 그랬더니 우리 유리원이 오늘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유, 전문가님, 나 그만한 인내심 없어요. 내가 60평생 살면서 그 인내심을 갖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솔직한 마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그래도 지금부터 훈련을 받으면 가능해집니다. 그랬더니. 아, 그러는 거예요? 쿠니 아빠님, 어서 오세요. 아,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여러분이 투자에 대한 안목을 가지고 주식 투자하면 아무 일도 없잖아요. 그죠? 오늘 쿠니 아빠님이 만들어준 자료. 그죠? 이거 봤잖아, 이거. 아무 일도 없죠. 시장이 뭐 폭락하거나 말거나 나 무슨 상관이야. 좋은 종목 들고 가면 아무 일도 없는데. 자, 두 번째. 조금 빨리빨리 할까요? 내일 오전에도 제가 무료 방송을 하니까 경기보다 앞선 투자를 하려고 노력하라. 기업의 이익 모멘텀이 어떻게 바뀌는지, 주식시장은 경기에 민감하다 보니까 뚜렷한 경기 회복 신호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다. 왜? 시장은 항상 선행으로 6개월 먼저 가죠. 그거 왜 그럴까요? 앞으로 경기가 살아날 걸 대비해서 미리 주식을 매수하잖아요. 큰손들의 입장에서는 미리 매수해서 들고 갈때 경기가 변하는 거죠. 그렇죠? 누구나 알수 있을 정도로 경기가 회복됐다면 이미 기업의 이익 모멘텀은 상승세를 보일 것이고 주가 또한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담을 느끼는 거죠. 그죠? 맞나요? 부담 느끼죠. 또 주식시장이 바닥권임을 나타내는 확실한 지표는 항상 지나고 나서 보이는 법이죠. 정말인가요? 예. 네. 개인 투자자는 경기 회복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적극적인 주식시장 참여를 미루는 경향이 있어요. 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주면, 자, 예를 들어서요. 예. 네. 하이닉스가, 워닝 IPS가 2015년 12월이었습니다. 여기 지금 와 계신 분도 제가 사줘서 들고 있으니까, 그죠? 2015년 12월에 추천했는데, 하이닉스는 언제 갔느냐? 예. 네. 하이닉스는 언제 갔냐? 2016년, 예, 6월 달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럼 2015년 12월부터 몇 개월의 갭이 벌리죠? 거의 6개월 이상의 갭이 벌리죠. 그러면 여기에 납품하는 저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납품하는 원익은 먼저 설쳤고요. 삼성전자는요? 삼성전자의 바닥은 얼마죠?
삼성전자의 바닥은 역시 2015년 언제죠? 8월 달에 바닥을 쳤고요. 다시 2016년 2월 달에도 거의 바닥처럼 쳤다가 처음으로 6월 달부터 뭔가 강력하게 추세 상승을 가버렸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요? 바닥을 찍는 거 보고 산다? 자, 하이닉스를 바닥 찍는 걸 보고 산 사람은 아마 템플턴 식구뿐이 없을 겁니다. 6월 달에 집중 매수해서 지금까지 들고 와서 지난번에 많이 힘들어한 비중이 많은 사람은 50%를 자르고요. 나머지 50%를 또 들고 갔습니다. 지금 얼마 났을까요? 200% 수익이 났습니다. 이런 거를 보면 여러분이 투자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뭐죠? 업종 사이클이고 동시에 또한 경기보다 앞서 투자를 하는 방법이죠. 그럼 왜 사야 되는지 그걸 여러분 알아야 되는데 경기 사이클이 경기가 최악에 갔을 때 제일 먼저 움직이는 게 바로 반도체입니다. 경기가 호경기로 갈때 반도체인데 사람들은 그 생각을 못했죠. 또 그래서 바닥인지 아닌지를 신대양 재질을 우리가 혹시 모르겠습니다. 신대양 재질을 쿠니 아빠님이나 우리 뿡뿡이 아빠님 혹시 들고 있나요? 마음따라님 혹시 들고 있으면 1번 한번 눌러보세요. 제가 해서 꾸준히 추천해서 간 건데 아니 마음따라님은 못 샀을 수도 있겠다. 여기서 또 추천 나갔을 때 샀을 수도 있고. 그죠? 지금 무진장 올라갔죠? 지금 145% 이상 나갔는데요. 자, 이렇게 바닥에서 황금 씨앗을 심고 갔는데, 아, 삼보판지가 있군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삼보판지 바닥에서 길때 제가 추천해서 많이 떨어졌다가 잘 참아내네요. 그것이 뭐예요? 지난번에 제가 무료 방송에서 2주 전에 추천했던 게 뭐예요? 그게 바로 무림 PMP잖아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러면 중국에서 뭔 일이 벌어졌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선행으로 매수하고 가자. 무림 PMP는 바닥에서 굉장히 많이, 이건가요? 네, 이거죠.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부터 추천해서 갔다가 떨어졌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집중 매수를 했죠. 여기서도 처음 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사고 추가 매수. 여기서 사고 또 여기서 세번 정도 쳐고. 그런데 지금 많이 올라왔죠. 이게 이미 벌써 업황이 어떻게 바뀔지, 뭔 일이 벌어질지를 알고 선행 매수. 그럼 지금 우리 뿡뿡이 아빠님이 얘기하는 삼보판지를 가보겠습니다. 이게 뭔 일이 벌어진지 한번 보시죠. 무림 PMP. 예? 종이목재. 언제요? 목요일 날이니까 이날 제가 사보라. 중국 얘기를 하면서. 그죠? 오늘 떨어졌으면 아무 일 없죠. 예. 아직은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닙니다. 흥분의 네박처럼 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 다음에, 무림, 제가 뭐다 보여드릴게요. 페이퍼. 그럼 무림 유료원들은 다 들고 있나요? 당연히 들고 있죠. 많이 갔죠. 신대양 재지는 굉장히 나갔고요. 그죠? 얘는 뭐, 뻥 나갔고, 오늘도 신고가를 했고요. 삼보판지도 역시, 예. 삼보판지도 아주 맛있게 나가고 있죠. 또 누가 나갔나요? 예, 테린 포장도 역시 나갔고 아세아 제지도 이런 게 뭐예요, 여러분이? 업종 사이클이잖아요. 이런 걸 배웠어야 되는데 또 나가죠? 테린 포장, 그 다음에 삼보판지, 또 뭐요? 아세아 제지, 뭐 실적이 좋은 기업이고 아니고 뭐다 날아갑니다, 다 날아가. 이것을 제대로 배워서 여러분이 어떻게 사야 되는지, 주도주를 어떻게 매수해서 가는지를 알고 매수하면 여러분이 편하게 주식 투자를 할수 있죠. 평생에 여러분이 직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평생 직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는 예, 제대로 투자 교육 한번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당신의 평생 직업을 만들 수 있죠. 그죠? 저는 뭐 끊임없이 저녁 방송을 하면서 60개의 강의를 갖다가 3개월 코스를 하면서 저녁 방송은 저 혼자뿐이 없습니다. 네, 방송 시간은 이렇게 해서 오전 9시부터 11시, 2시부터 3시 반, 그 다음에 저녁 8시부터 반부터 10시까지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반복 60 강의를 이렇게 해왔는데요. 이제 지금 이제 세 번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예요? 여러분이 이런 업종 사이클이 가는 거를 빨리 알아야 주도주가 뭐가 가는지를 알고 매수해 가야 되는데 그런 거를 배우고 나서 또 잊어버려요.
3개월 보고 나서 딱 잊어버리고 언제 내가 기억하지? 기억하는 게 아무것도 없네. 이런다고 실제 이래요. 그죠? 그러면 다 팔고 도망갔을까요? 우리 위원들이 안 그렇죠. 자, 그러면 어디까지 갔나요? 자, 세 번째. 그러면 이렇게 바닥 징후라는 것은 뭐예요? 바닥에서 볼수 있는 징후들로 여러분이 안목을 키워야 되겠잖아요. 그러면 바닥의 징후가 뭐예요? 일간지 머릿기사로 증시 붕괴와 함께 섬뜩한 문장이 막 실리죠. 현물에서 손실을 보아서 자살했다라는 얘기가 나온 뒤에 안 나. 그죠? 선물 옵션 전문가가 어느 날 호텔에서 자살하지 않나? 이런 게다 뭐예요? 증시 붕괴 현상이죠. 두 번째, 좋은 호재가 나와도 투자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보자고 냉소주의로 빠지는 경우. 지난번처럼 2년 전에 제가 아시는 분이 제가 예, 하이닉스를 사라고 그랬더니 어이 그냥 말도 못 붙이게 해버리죠. 지금은 하이닉스 샀으면 그 사람이 예, 하반기에 2016년에 하이닉스 사서 지금 들고 있었으면 지금 200%를 먹었습니다. 제말 듣고 이때 샀으면 2016년에 얼마? 200% 먹었어요. 안타까운 사실이죠. 제가 지금부터 매수해봐라. 내가 2천만 원 두고 다 까먹고 지금 500만 원 남았는데 나보고 주식 사라고요? 말도 못 붙이겠습니다. 아, 지금부터 좋은 일이 벌어지니까 한번 사봐라.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그런데요. 개인 투자는 이렇게 들고 가지도 못해요. 솔직한 얘기로요. 당장 우리 유리원 딱 들어왔는데요. 3만 원에 매수했습니다. 기가 막히게 샀죠. 바닥에서. 근데 얼마 가는 줄 알아요? 딱 5만 원 가니까 여기서 5만 원딱 갔지. 여기 고점이 나왔죠. 5만 원 가서 조정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댕강 잘랐죠. 못 들고 갑니다. 댕강 잘랐어요. 아유, 더 빠질 것 같아요. 아, 그런데 이게 뭐죠? 우리 유령이 하는 얘기가. 아니, 이게 댕강 잘라버렸는데 이게 떨어지다가요. 다시 올라가더라고요. 아니, 이게 6만 원 돌파하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또 샀습니다.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이렇게 들고 갈수 있나요? 여기까지? 못 들고 갑니다. 그런데 템플턴 직구는 거꾸로 어떻게 해요? 남들이 팔때 여기서 더 샀다는 사실이에요. 또 올라가서 또 쌍바닥 맨들은 또 샀어요. 제정신이 아니라고 보죠. 그러니까 아까 더전 비전 사도 똑같아요. 그걸 사서 이걸 들고 갔는데 도망가요. 그러니까 수익을 조금 먹고선 아이고 나는 3만에서 5만 원 먹었어. 2만 원 먹었다고 엄청 기분 좋았는데 떨어졌다 또 나가버리니까. 그걸 업종 사이클을 이해하고 종목이 왜 가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바로 업종을 선도하는 종목이 뭐예요? 주도주로 나가는 거거든요. 주도주 갈때 매수해서 강력하게 들고 왔으니 용기와 배짱과 있어야 되는데 용기와 배짱이 없어서 들고 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걸 배워야 되는데 그걸 안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유리원이 전문가인 전문가니 아이 뭔가 무료방송에서는 뭔가 핵심이 빠진 것 같아. 아 그걸 좀 가르쳐줘. 그래서 아이 화가 나서 제가 들어왔어요. 아마 여기 가보면 예, 가보면 글을 너무 잘 써놓으셨어요. 여기 지금 와 계신데, 그, 수기를 써놓은 게, 저도 실감이, 저 역시도, 아, 그걸 내가 꼭 들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유료 방송을 가입했대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선물 거래 대금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경우, 또는 중소형주로 빠른 순환매가 이어지는 경우, 가벼운 중소형주 중심재가 순환매가 일어날 때부터는 이제 서서히 경계 대상을 가져가야 됩니다. 또, 증시 부양책이 계속 나오는 경우.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가면, 이게 대형주죠. 대형주 어떤가요? 잘 가나요? 예, 61선 올라탔네요. 우동원님 어서 오시고요. 이건 뭐예요? 중형주죠. 아직 못 올라탔네요. 그럼 누가 세요? 요건 60일 넘고 계속 올라가고 있네요. 그럼 소형주가 제일 세잖아요. 그럼 지금 소형주 장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어디로 다가 있어요? 대형주로 가 있나요? 아, 그런 걸왜 인자 가르쳐줘요? 진작 가르쳐주죠. 그러니까 어떻게요? 수익이 안 났죠. 어유, 근데 지금 뭐예요? 아니, 이거 삼보판지가 왜 이렇게 신고가를 하고 가고? 그죠? 9,000원짜리가. 아니, 이게 뭐예요? 신대양 재지가 신고가 행진을 하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바닥에서 징후가 끝나고 나면, 이렇게 강력하게 하이닉스 가닥고요. 그죠? 근데 또 뭐예요, 이거? 아, 이거 진짜, 여기서,
유가가 26달러를 깨고 경기가 디플레이 간다고 뉴스에서 온통 아우성 칠 때, 템플턴 식구는 역발상으로 정유 3사를 매수해서 들고 갔습니다. 아무 이상도 없이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역발상으로 해석한 거죠. 반도체 경기가 살아난다면 불경기가 아니라 오히려 호경기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역으로 해석해 본 겁니다. 그랬더니 역시 진짜 어떻게 갔어요? 갔지요. 갔어요. 어디로? 우상향으로. 그죠? 자, 네 번째.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바닥에서 매도하는 이유는 뭐죠? 행동 감염이 되는 거죠. 아, 누가 파니까 이걸 뭐라 그러죠? 덩달이로 판다 그러죠. 개미 투자자들이 모두가 집단 사고와 군중심에서 벗어나서 더욱 냉정하고 이성적인 사고로 만약에 시장을 바라본다면 그것은 자신의 안목과 투자 안목과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가진 사람만이 가능하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또 흔들리는 거죠. 아유, 묻지마요님, 어서오세요. 자, 그래서 주식은 아무도 모른다? 자, 그러면 시세에 대한 명확하고도 분명한 가치관이 내 것으로 정립했을 때, 비로소 고수의 길을 갈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평생 직업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평생 직업을 만들어야 돼. 평생 직업을 하면 맨날 전문가한테 딸딸내 댕길 건가요? 그죠? 그럼 전문가한테 제대로 배워서 내가 평생 직업을 만들어버리면 여러분은 주식 투자가 즐거울 수밖에 없고, 자녀한테 물려줄 수 있는 자식을 살수 있고, 아내한테 남편한테 물려줄 수 있는 주식을 살수 있는데,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안 해보니까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이걸 보면서 사마콘덴사 재밌어요. 제가 이게 6,200원에 추천해서 2015년 10월 13, 14 연속 추천하면서 이거 지금까지 매도 없이 아직도 보유 중입니다. 정확히 대충 여기에 730% 나갔었는데 지금 아마 600몇 퍼센트를 지금 나 있습니다. 수익이. 중간에 추가 매수한 사람은 지금 계좌가 487%까지 갔다가, 이제 487%까지 갔다가 지금 이거는 조금 옛날 거네요. 좀 더 487%가 있는 계좌가 있는데 다른 걸 잘못 복사해 왔네. 그죠? 487%가 있습니다. 근데 좀 떨어졌죠? 근데 얼마 안 떨어졌어요. 가만 있어봐. 이거 얼로 도망갔냐? 잠깐만요. 이건 전에 했던 건데. 계좌가 아마 어디로 도망갔나 보네요. 자, 이게 최근 거를 지금 못 받아서 487%까지 나갔는데요. 그죠? 예. 원익도 아직도 들고 있습니다. 원익도 안 팔았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고 보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 하면, 언제 공부하고 이제 4개월 공부하고 나가신 분이 아직 차바이텍 다 들고 있죠. 지금 얼마죠? LG전자는 얼마 들고 있어요, 지금? 야, 또 올라갔지, 오늘도요. 지금 얼마 샀어요? 예. 장부가가 53,900원인데, LG전자가 오늘 어떻게 했어요? 무슨 얘기, 또 올라갔지요? 아니, 이게 뭐야, 또 신고가라서. 53,900원이니까, 어리죠? 예. 53,900원이면 54,00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도 여기죠? 그게 얼마 수익 났을까요? 100%만 났나요? 예. 지금 굉장히 많이 나 있죠. 안 팔았어요. 예, 114%가 돼 있죠? 아, 종목이야. 뭐 많은데요. 뭐, 마하보리님. 그죠? 자, 그러면 이게,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요거는 삼천당지에 아직도 들고 있죠? 이거 125%가 지난번에 뭐 100, 몇 프로 났다고 그러는데. 그럼 팔았나요? 안 팔았어요. 자, 이렇게 들고 가는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여러분이 수익이 커지는 거죠. 그죠?
부지런히 해도 다할수 있을 것 같아서 짤막짤막하게 오늘은, 내일은 오전엔 자세히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주식 투자는 여러분이, 예, 도박이 아니라 기본적 분석을 이해하고 접근하고 차트로 읽어나가야 돼요. 그리고 좋은 종목 사서 꾸준히 들고 가는 거예요. 한 번에 여러 종목을 단기적으로 거래하기보다는 하나의 상승 종목을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당연히 좋죠. 그리고 주식이라는 것은 상승할 때, 아까 봤지만, 예, 뭐죠? 업종 사이클에 의해서 동반 상승하니까 종이 목재가 가는데 전부 종이 목재가 아우성 났죠. 그걸 미리 사서 선행으로 들고 가야 여러분이. 그러면 시장이 조정할 때마다 새로운 업종에서 주도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그 주도주 찾는 방법을 여러분이 배우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겠죠. 또, 업종 중에서 유력한 해당 업종이 선행으로 강력하게 나간다면 그건 뭐죠? 그게 바로 대장이잖아요. 대장이 얼마까지 갈까요? 오늘 폭락을 가져왔는데, 대장이 얼마까지 갔어요? 자, 네이처셀이죠. 예, 바이오 종목의 대장이 네이처셀로 갔습니다. 예, 얼마까지 갔나요? 예, 물론 64,600원까지. 얼마까지가, 이 주식이 얼마까지 갔어요? 수백 프로 날라갔죠. 여러분이, 예, 수백 프로 날라가서, 예, 두 번의 하한가를 치고. 그러면 대장이 갈때 누가 따라가는 거예요? 중대장, 소대장이 나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기본적 분석으로 좋은 종목이 가고, 얘는 거의 뭐죠? 지금, 전체적으로 바이오 종목은, 예, 실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믿음의 길님도 어서 오시고요. 실적으로 가기보다는 거의 임상과 기술 수출로 가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대장이 무너지면 다른 중대장과 소대장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항상 여러분은 경계를 늦추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특정 종목에 하는 해당 업종에 강력하게 나가는 것들이 조정받을 때 다른 유사 업종을 찾아보고 상승 추세가 해당하면 가장 강력한 대장을 끌고 갔을 때 여러분은 수익은 커지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제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뭐가? 대장이 한미약품이요. 셀트리온 갈 때, 한미약품이 갈때 누가 갔나요? 한미약품이 대장으로 갈 때가 얼마까지 갔나요? 예. 자그마치 78만 9,500원까지 갈 때, 얘가 대장이 가면서 누굴 끌어간 거예요? 제약주들을 다 끌고 갔었죠. 하물며 부실한 종목, 삼성 제약주도 500%가 날라갔습니다. 바닥에서. 그럼 지금은 셀트리온이 다 끌어올라가서 엄청나게 대장 노릇을 했습니다. 바이오 시밀러 종목이, 예, 이제 고점을 만들고 지금 서서히 아직은 무너지고 있는데, 어디까지 이제 더 떨어질지 더 갈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죠. 그죠? 이게 바닥에서 지금 1000%가 날라갔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종목을 매수해서 지금까지 8년을 돌고 온 사람이 1600만 원 갖고 4억을 만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거 이격 났다고 몇푼 먹고 잘라 먹고 매하다가 이렇게 수익을 못낸 거예요. 그럼 역으로 제가 시뮬레이션 하나 더 보여드리면, 무료 방송에서 저녁에는 안 보여드렸으니까, 시가총액 1등 종목만, 시가총액 1등부터 10등까지 종목을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2006년부터 11년 동안 시뮬레이션, 대박재님도 어서 오세요. 시뮬레이션 해봤더니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자, 코스피 1등부터 10등까지 종목을 골고루 500만 원씩만 담고 2017년 11월 10일까지 종가로 계산했을 때 얼마가 나오냐면, 자그마치 2017년은 10월까지가 대형주장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때까지 대형주를 골고루 10종목을 500만 원씩 담고 들고 왔으면 187.2%가 났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종목을, 여러분이 코스닥을 무시했는데, 코스닥 종목을 1등부터 10등까지 종목을 사서 무작위로 들고 왔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렇게 실적이 부진한 종목까지 합쳐서도 자그마치 1091%가 납니다. 여러분이 500만 원씩 똑같이 담아서, 예, 얼마? 5천만 원만 코스닥에 담고 11년 동안 들고 오면 5천만 원이 얼마 됩니까? 10배가 나가면 얼마예요? 5억입니다.
5억을 벌 수 있는 길을 버렸죠. 5천만 원 갖고 5억 벌기 쉬워요? 트레이드에서 그렇게 많이 볼까요? 쉽나요? 그런데 이렇게 들고 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당장 하이닉스를 2만 원 수익이 나니까 그거 자르느라 바쁘잖아요. 1091%면 얼마예요? 5억이 넘는 돈을 벌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거의 다 지금 급등상한가에 목매고 댕겨요. 누군가는 돈 벌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돈을 잃어요. 그죠? 대부분의 사람은 돈을 잃고 소수의 사람만 돈을 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소수의 사람이라고 자기는 스스로 자신감을 갖죠. 그렇지만 실제로 돼요? 안 돼요? 대부분이 안 되는 거죠. 자, 또 갑니다. 그죠? 여기도 많이 쉴 거예요. 자, 자기 스스로 한번 여다 채팅창에 한번 번호를 써보시죠. 나는 트레이더에서 돈을 벌었다 그런 분은 1번, 돈을 잃었다, 원금을 까먹었다 그런 분은 한번 2번 눌러봐 주시죠. 또 갑니다. 예, 한번 눌러봐 주세요. 뭐 솔직히 괜찮습니다. 예, 황금소나무님 트레이드에서 까먹었네요. 자, 그죠? 이게 솔직한 마음이죠. 마아버리는 돈을 벌으셨고요. 예, 그건 아주 소수입니다. 트레이드에서 돈 버는 거. 그러니까 100명 중에 10명은 볼 수 있어. 나머지 90%는 돈을 잃을 가능성이 크죠. 그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간단해요. 손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손절을 하면 누가 제일 좋아하는 거죠? 증권사가 제일 좋아하죠. 증권사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게임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야 증권사는 수익을 볼 수 있으니까. 1억을 갖다가 트레이더를 해서 하루에 일주일에 두 번씩 매수 매도를 하고 수익을 하나도 못 냈다고 가정했을 때 1억이 얼마가 날아가냐면 5,400만 원이 수수료와 세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돈 벌 수 있을까요? 그거 이상을 벌어야 돈을 버는 거예요. 10% 손절했으면 11% 하면 본전입니다. 11.5% 이상이 돼야 수수료까지 나가고 12%에 대해 조금 수익이 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30%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손절을 못해서 50%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럼 100%가 올라와야 본전입니다. 수수료까지 계산하면 더 올라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걸 생각 안 하잖아요. 트레이더 하면 다 돈 버는 거 생각하잖아요. 나도 거기에 속할 거야. 막연한 생각으로 해보죠. 본인이 해보지 않고. 그러니까 야금야금 자기 계좌가 설설설설 원금에서 까먹고 있다면 바로 수수료 때문에 수수료와 세금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벌어야 여러분이 진정으로 돈을 버는 거죠. 그러면 그거 안 하면 일단 배당까지 받으면서 장기가 된 문제가 복리가 늘어나죠. 자, 그래서 주식 투자는 도박이 아니고 기본적 분석을 이해하고 접근하고 차트로다가 읽으라는 겁니다. 자, 이게 뭐죠? 한샘입니다. 이게 주도주로 상승할 때 한번 되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주가는 끊임없는 실적 개선 상승하고 있는데 지수가 어쩌고저쩌고 비교해봐요. 2013년에 지수가 올라갔나요? 횡보하고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샘은 주도주로다 끊임없이 날아갔습니다. 이게 건자재가 주도주로 갈 때입니다. 그럼 얘만 그랬을까요? 천만에요. 주가는 이미 고점을 향해 달려가다가 지수는 어떤 모습을 할까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날아갈 동안 코스피는 2013년에 어떤 일을 벌렸나 보라고요. 종합지과. 2013년부터 2014, 2015년, 16년까지 올라가 보지도 못하고 바닥에서 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도주는 어떻게 해요? 주도주는 무섭게 날아가서 얼마? 1200%가 날아갑니다. 얘만 그랬으니까 동반 상승하면서 IS 동서도 같이 갔고요. 그죠? 어떻게 해요? 건자주 같이 갈 때 똑같이 얼마에 팔았나요? 7월 2일 날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시서는 여기는 언제죠? 예, 8월 10일 날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주도주를 배워야 되는 이유고요. 시장과 관계없이 꾸준히 실적이 개선되면서 간다면 역시 업황에서 주도주가 태어날 때 여러분은 과감하게 매수해서 지금 누가 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잖아요. 뭐가 가죠?
종이 목재가 하고 있잖아요. 템플턴의 식구는 사서 들고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했나요? 무료 방송에서 공짜로 줬는데도 못 들고 가고 있죠. 자, 그래서 또 예, 여러분들한테 꼭 강조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기본적 분석이 안 되는 부실이 종목들을 제발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만져서 여러분이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으면 템플턴이 전문가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 돈 벌 테니까. 그렇죠? 잡주 투자로 인해 손실은 금전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나쁜 영향을 아주 오랫동안 여러분들한테 영향을 미치죠. 말도 안 되는 종목을 매수한 자신의 터무니없는 허용을 후회하게 되고 스스로 자책하게 되고 그 종국에는 주식시장을 미워해서 야 주식은 하는 게 아니야. 주식은 나를 깡통으로 만들고 내 시장을 패가망신시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과거로 돌아가서 어떤 종목을 만졌을지 한 번만 계산해보면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쓰레기들을 모다 보면 자신이 쓰레기통이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요? 장미를 가꾸는 정원사가 돼야 되는데 잡초에 아무리 물을 주어도 잡초가 장미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장미와 잡초를 구분할 줄 아는 안목을 키우는 것이 무조건 중요한데 안목은 안 키우고 그냥 되기만 바라죠. 혹시 운이 좋아서 급등 나가지 않을까 저거. 급등. 이게 뭐예요? CNS 자산관리 지금 5대1 감자 들어갔죠. 그런데 감자를 했는데도 문제는 뭐죠? 자본잠식 전액 자본잠식이 갔기 때문에 깡통으로 가야 될지 돈을 못 갚아서 이게 위태위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3월 말에 이제 감자 될 종목에다가 깡통 날 종목에다가 상장 파지 될 종목을 3월 말에 결정돼서 나옵니다. 감사 보고서 제출 못하면 12월 분기 12월 결산 기업들은 이제 상장 폐지로 가는 기업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오늘도 감사 의견 겨절 종목들을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뭐 그다음에 뭐죠? 뭐요? 무슨 W? 네, W 아주텍 W? 네, WB, 모다, 코엔텍, 뭐 파티게임즈, 시그널 엔터, 세화 IMT, 완전히 얘는 상장 폐지 진행되고 있고, TK케미칼, 다 이런 것들이 뭐냐 이거죠. 여러분이 부실을 해서, 자 그러면 얘가 왜 만지지 말아야 되냐. 자본 잠식이 지금 자본금이 얼마요? 813억인데 자본이 얼마요? 178억. 그럼 전액 자본 잠식 거의, 예, 현금 흐름 들어가 보니까 전액 자본 잠식입니다. 그러면 감자 5대1 한다고 얘가 살아날까요? 돈 또 빌려와야 됩니다. 도감자에든지 뭔 일을 벌려야 됩니다. 50% 안 넘어가면 관리 종목으로 넘어가진 않겠지만 아직도 불안하다는 거죠. 지난번에 세금을 갚질 못해서 뭐라 그래요? 연체가 뉴스가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부실을 안 사야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또 이거 보죠. 시그널도 오늘 뉴스 나온 거 정지당했네요. 왜 그랬어요? 전액자고 3년 연속 적자 기업에 감자 경력이 있는 기업에다가 주가 상승한다고 샀다가 또 물 먹고 하한가로 떨어져 버렸죠. 정치. 자본 잠식으로 감자에 이어서 증자가 예정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들어가면 감자탕을 먹거나 상패당하죠. 그런데도 여러분은 사요. 부실이가 좋은 줄 알고요. 차트보다 우선이 뭐예요? 기업의 재무 분석을 해서 감자당하지 않는 기업을 해도 여러분이 주가가 조정하면 힘들고 돈이 안 벌리는 게 태반인데 거기다 감자탕 먹는 기업을 샀다가 우리 유료원도 친구분이 1억 3천을 날리고 한 분은 1억을 날리고 왜 그러는 거죠? 기업 분석을 안 본다는 거예요. 부실인지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 거 분석도 안 한다는 거죠. 그죠? 어떻게요? 너 돈 버냐? 시그널 엔터가 돈 버냐? 영업이 한 푼도 못 버는데 이게 무슨 돈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안 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놈은 급등이 문제라 급등 나가면 좋아서 또 사요. 그러니까 못 이기는 거죠. 매일. 그래서 주식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대주주와 공생하는 동업정신이랍니다. 아 오늘 뭐 삼양식품에서 대주가 800억 뭐 횡령했다고 굉장히 그건 기분이 안 좋습니다. 주식 투자를 그런데 돈은 잘 버니까 지금 조정을 받았지만 영향은 미치겠죠. 그렇지만 돈을 잘 보니까 뭐
회장님이 구속되는 건 나중이고. 그죠? 미국에 수출 잘 되고 동남아에 수출 잘 되니까 실적은 좋아지게끔 한번 들고 가보죠.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사업을 사장이 잘해서 여러분과 과실을 동업으로 해서 나눠 먹는 건데요. 그죠? 그래서 주식을 하고 팔아서 차익을 나는 주식 장사꾼에서 진정한 투자자로 거듭난다면 여러분 뭐가 되죠? 바로 평생 직업을 가져가는 거죠. 평생 직업. 그죠? 그럼 주식사를 투기에서 벗어나서 주식을 팔고 사는 단기 투자에 목매일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어려운 회원들을 위해서 일주 특강을 하게 된 겁니다. 예. 4개월 만에 또, 자, 일주 특강 2기죠. 예. 그래서 이 5강으로다가 최소한 여러분이 템플턴 방에 와서 공부를 해서 부실이를 매수하지 않도록 제가 여러분을 확실하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기업 분석을 한 번만이라도 여러분이 제대로 배우면 절대로 부실이는 안 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장기로 봤을 때 이기는 투자들 가야 되잖아요. 부실에서 급등 먹는다고 손실 보고 깡통나면 그거야말로 여러분이 대방을 모르다 깡통나면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우연을 가정해서 예, 그죠? 우연히 수익이 많이 나면 여러분이 흥분하죠. 그러면 그것이 내 것이 될까요? 천만에 내 것 안 된다는 거죠. 그 우연히 수익 난 게 이게 뭐죠? 고용입니다. 엄청나죠? 기업의 실적과 가치가 커지는 한 매도 없이 강력 보여서 지금까지 들고 왔는데 아니 시장이 폭락하거나 나는 아는 바가 없어요. 그냥 가고 있어요. 그죠? 가슴 떨리는 종목이라고 부자 만들어주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제가. 자, 우연히 수익이 날 때 여러분은 절대로 흥분하지 말라. 이 우연히 수익 나는 건 뭐죠? 우연히 아무 종목 샀더니 추천주를 샀더니 대박이 났습니다. 욕심 부려서. 자, 이런 게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데요. 욕심 부려 삼합 콘덴서를 샀습니다. 여기 맞나? 그래서 사람이 공상의 날개를 필고 욕심이 나죠. 어우, 얘가 간대. 나만 빼놓고 간대. 그래갖고 여기 가서 삽니다. 아, 여기 가서 사지 말라고 그랬더니 장대 양봉이 쫓아가서 나만 빼놓고 도망간다고 가서 샀다가 어떻게 해요? 떨어지고 나면 난리가 납니다. 아이고, 전문가니. 잘라주지도 않고 말이야. 잘라. 아니, 몰래 산 걸 어떻게 알아? 그죠? 그리고 떨어졌다고 아우성 치고 난리 납니다. 수익 난 거 까먹었다고. 아, 장기 투자면 이거 참아 있으면 또 올라오잖아요. 지금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얘가 뭐라 그러죠? 아, 여기서 샀으면 얼마나 좋아. 그죠? 여기서 사면 얼마나 좋아. 굳이 여기 올라가서 사는 이유는 뭐냐, 이거죠? 이게 공부가 돼야 되는데, 공부가 안 되니까 꼭 사고요. 또 떨어지면요, 아이, 많이 깎아줘서 몰래 그냥 확 사버립니다. 저 갈 것 같으니까. 그러고서는 그냥 아프다고 울어요. 사는 방법을 모르니까. 그냥 장대 양봉 나오면 쫓아가서 매수해요. 그러고 떨어지면 그냥, 아유, 나 죽겠습니다. 전문가님. 몰래 자기가 사고요. 이게 개인 투자입니다. 공부가 안 됐으면 공부를 배워서 사는 방법을 알아야 되면 아우 장대 음봉 나왔으니까 오늘 싸게 깎아주니까 이거 가서 쫓아 사야 되지. 이게 바로 탐욕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요? 이성을 잃었으니까 나를 파멸로 몰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종목을 들고 있다가 어떻게 됐나 보자고요. 자, 현대중공업입니다. 2014년도입니다. 20만원에 샀답니다. 제가 잘라야 됩니다. 그랬더니 저 말을 안 믿더라고요. 에이, 전문가니 말도 안 돼요. 아니, 이게 무슨 좋은 종목인데 현대중공업을 자릅니까? 저하고 한 시간을 채팅을 했어요. 잘라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유는 뭡니까? 그랬더니 물어보더라고요. 이유? 예, 업황이 이미 중구로 넘어갔고 주도주로 갔기 때문에 50만 원이 넘어갔기 때문에 얘는 바닥으로 올 때까지 굉장히 아픔을 겪어야 됩니다. 진짜 아픔을 겪었죠. 그랬더니 안 믿더라고요. 어떻게 됐을까요? 템플턴이 말한 뭐 얼마요? 16만 원, 5천 원에 예, ELS 낙인되고 원금 다 까먹고 6% 이자 준다고 ELS 가입시켜놓고 증권사들 원금 까먹고 아우성 났었죠. 이게 여러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업황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또? 업황을 모르니까 결국은 손실 보고 다 까먹고 아직
20만원 언제 오는 거냐? 예? 1년, 2년, 3년, 4년째 본전이 안 왔어. 아휴, 끔찍하다. 그래서 공부도 안 돼서 시장을 잃을 수 없는 당신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항상 냉정함을 잃지 말고 주식시장을 이고 다스려야 여러분이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먼저 다스리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외로운 늑대가 되라고 누가 그러죠? 역시 필립 피셔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고양이가 생선 앞에서 이걸 그냥 놔둘 수 있을까요? 이 맛있는 꽁치가 구워졌는데 이걸 그냥 놔둘 수 있을까요? 달랑 먹어버리죠. 아, 나만 빼놓고 저놈의 주식이 홀랑날락할 것 같으니까 쫓아가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길 수 있나요? 못 이깁니다. 그래서 대박의 환상을 버리고 그저 꾸준히 가는 종목을 여러분이 들고 갔으면 아까 봤듯이 사막콘덴서가 상한가 치고 갑니까? 또 삼천당제기 상치면서 갑니까? 또 고용이 상치고 갑니까? 또 하이닉스가 상치고 갑니까? 꾸준히 가는 종목이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종목이지 여러분이 상치고 빨리빨리 간다고 진짜 이거 제가 추천한 종목이 맞습니다. 뭐죠? 네오팜. 아니야. 필룩스. 난리가 났죠. 필룩스. 오늘도 상한가 나갔나요? 2017년 12월 27일에 추천했는데 이게 오늘도 상한가 나갔어요. 물론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최근에 남북경협이 간다고 그래서 선도전기를 모아가자. 모아. 문 대통령이 어디 가서 지난번에 얘기했죠. 문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자가 와서 질문해서 남북이 빨리 정상회담이 그래야 되면 핵 저기는 됩니까? 지금 기자가 질문하니까 아니 우물 가서 숭늉 찾고 있냐고 시간을 봐야지. 그때 우리 추천해서 지금까지 오늘 또 올라갔죠. 이게 얼마요? 수익이 많이 나 있죠. 그 이 조정할 때 참았나요? 잘 참아냈죠. 오늘 올라갔죠. 또 올라갔습니다. 어, 그럼 수익이 100% 넘었죠. 그래, 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이 투자에 대한 안목을 보면서 주식을 사서 그죠? 꾸준히 갈 때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요놈의 돈이 차곡차곡 모였을 때 여러분이 대박이 나는 거예요. 대박 나는 종목은요. 빨리 가는 종목이 여러분이 부자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힘들죠. 왜 힘들죠? 인내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버핏이 뭐라고 그러죠? 개인 투자가 가장, 인간이 주식시장에서 가장 힘들게 당신은 뭐예요? 그랬더니 인내심이죠. 그래서 인내심을 벌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IQ가 아니라 엉덩이로 버틸 수 있는 기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질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유료방송 시간이 됐고요. 내일 오전에 다시 무료방송을 또 진행하니까요. 공부를 하실 분은 예, 제가 이렇게 이것만이라도 들으면 여러분이 부실이를 벗어날 수 있고요. 좋은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가야 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을 최소한 5강에서 여러분을 안내해 드릴 겁니다. 자, 너무 수고들 많으셨고요. 모두가 수익나는 행복